196번째. 196번째. 런던 빅토리아 알버트 박물관 투어입니다. 좀 어떤 건 힌두 문화도 좀 특이한 것만 모아놨던 것 같아요. 그래서 평소에 좀 보기 드문 그런 걸 많이 봤어요. 그냥 힌두 문화를 비슈는 해. 힌두 문화를 소개하기 위해서 이제 네팔 같은 네팔도 소개했다가 뭐저뭐 다양하게 각 나라에 이런 유물을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. 티벳이네요, 티벳. 티벳이 좀 엽기적인 게 많습니다. 티벳이 스리랑카도 있고 버마. 버마도 한 가봐야 되는데. 말레이인데요. 인형극이죠, 인형극. 뭐좀 특이한 것만 산게 아닌가. 뭐 또는 뺏었다든지. 여기 이제 빅토리아 알버트의 백미는 라파엘로가 있습니다. 이좀 정말 쇼킹했는데 그림이 워낙 비싸니까 어둡게 해놨어요. 혹시 이제 삐받아서 바랄까 싶어가지고. 저도 사실은 라파엘로는 당연히 이탈리아 사람이니까. 피렌체 사람인지 로마 사람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간에 저 베네치아 쪽은 아닌 것 같아요. 그래서 아마 피렌체 사람 맞을 거예요. 왜냐하면 라파엘로는 그런 메디치 가문의 지원을 많이 받은 걸로 내 기억되는데 지금 일단 내 기억은 그런데 이런 대형작이 이태리에도 없는데 이거 어떻게 이렇게 얘들이 이렇게 이걸 가지고 있을까? 샀나? 뺏었나? 엄청 크거든요, 이게. 이태리에서도 라파엘로의 이런 큰 작품은 전못 봤어요. 좀 쇼킹했는데 눈으로는 안 보여요. 사실 어두워서 이렇게 카메라로 찍어야 돼. V20으로 찍었어. LG 폰. LG. 내 LG에 이제 전화하려고. LG 내가 평생 LG 사진 올렸는데 LG 애들은 내한테 카메라라도 한대 줘야지. 하여튼간에 후원 받으려고 내 LG에 전화 한번 하려고요. 최신 폰 내놔라 이래가지고. 사실 눈으로는 안 보이는데 V20으로 찍으니까 이렇게 사진으로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. 눈으로는 안 보여요. 너무 어두워서. 카메라가 사람 눈보다 나은 거지. 이렇게 라팔로의 연작이 쭉 있습니다. 아, 기왕이면 설명도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. 그냥 뭐 종교적인 사진이긴 한데 아무튼 또좀 쇼킹했어요. 이렇게 큰 대작이 이렇게 걸려 있어. 주로 뭐 이렇게 설명이 나와 있긴 하네요. 근데 이게 최선이에요. 눈으로 봐도 이거 이상 더 선명하게 볼수 없습니다. 안타깝다. 이거를 어떻게 나중에 인터넷에 찾아봐야 되겠다. 아무튼 이래 맑은 날이 없습니다. 이거는 아마 진짜 30일 동안 5일 정도 맑았던 것 같은데. 근데 가운데 정원 있고 참 여름에 좋아. 뭐 먹을 거 영국에는 먹을 거 없으니까 대충 그저 테스코 이런 데 들어가면 이런 닭을 팝니다. 그냥 뜨거운 닭. 뜨거운 닭이랑 그냥 대충 빵 먹고 때웠는데. 평소에 내가 5분도 안 걷거든요. 주차장에서 직장까지 5분 정도 걷는데. 10달 합쳐봤자 25시간 걷는데, 보통 하루에 3시간은 걷거든요. 5시간은 좀 아니고. 100시간 좀 걸은 것 같아요. 100시간. 작년에는 독일에서 소세지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살이 안 빠졌고, 올해는 5kg 정도 빠졌어요. 역시 걸으면 살이 빠져. 이전에 그 싸이월드라고 있었는데, 뭐 페이스북에 조산격 되는 그런 건데 얼마 전에 없어졌죠. 그래서 싸이월드는 반드시 실명으로 가입해야 되기 때문에 뭐 어떻게 뭐 가짜 닉네임을 못 썼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약간 좀 진짜 황당한 그런 경우가 많았는데 진짜 부모님이 너무하신 거 아닌가 싶네요. 애 이름 어떻게 이렇게 짓냐고. 그러니까 밑에 성은 다르지만 이름이 같네요. 반가워요. 아, 진짜. 이건 부모님 잘못입니다.
그렇습니다. 댓글에 아 이분 진짜 심각한 분인데 이름 때문에 너무 고생 많이 했어요. 널일보 알진데 성이 백시라서 근데 외국에서 커서 별 문제는 없었습니다. 아 미국 유머입니다. 어떤 미국 남자가 자기를 사랑하는 이제 여자가 3명 있는데 예, 누구랑 결혼할지 고민 중에 3명에게 각각 500만 원을 주고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봤어요. 1번 여자는 뭐 화장품 사고 뭐 미용실 가고 자기를 꾸몄어. 그리고 뭐라 하냐면 나는 당신의 아내가 가장 이뻐야 된다 생각한다. 그리고 2번 여자는 남자를 위해서 돈을 다쓴 거야. 셔츠도 사고 뭐 양복도 사고. 그래서 또 당신이 제일 소중한 사람이니까 당신을 위해서 500만 원을 다 썼다 이렇게 얘기합니다. 세 번째 여자는 이제 만불로 바꾼 거죠. 이제 500만 원을 1000만 원으로 만들어서 가져왔어요. 그래서 1000만 원으로 두 배를 불린 다음에 난 당신을 사랑한다. 나는 당신의 돈을 낭비하지 않는다. 그리고 나는 영리한 여자다라는 것을 알아줬으면 한다. 자, 띠르링 이세명 중에 과연 남자는 누구를 선택했느냐? 가슴이 제일 큰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. 이 작품은 꽤나 유명한 샤다리빠님의 작품입니다. 서울시청 시장 누구 무슨 일이신지 무슨 일이신지 스공 탁탁탁 냠냠냠 시장이 반찬이다. 2005년도에 명작이네요. 샤다리빠님의 이때 시장은 쥐니까 쥐가 반찬이네. 쥐가 반찬이다.